실패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무려 50년 동안을 발명에만 꾸준히 매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괴짜 발명왕으로 통하는 이정열 씨를 VJ3보기가 만나봤습니다. 남들은 평생 하나도 따기 힘들다는 특허증을 무려 7개나 따낸 사람이 있다. 자나깨나 발명 생각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정열 씨. 그의 손에서 나온 발명품이 소비자와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40년간 발명에만 매진해온 의지의 사나이 발명왕 이정열 씨를 만나본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이곳에 한국의 에디슨이 살고 있다는데, 손만 대면 멋있고 못 만드는 것이 없어? 아, 왕궁 에디슨? 아,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지. 어디 있는 거야? 아, 그 사람 좌쪽 가시면은 에디슨의 집을 찾아 고고. 예, 혹시 에디슨 씨인가요? 별명과 이정열 선생님? 예, 제 이정열입니다. 할땐가 이정열이요. 그런데 뭘 발명하셨나요? 아, 여기 있잖아요, 이게. 예? 이게 발명품이라고요? 이 집 전체가 전부 다 내가 발명 특허를 받은 게요. 특허는 발명품으로 집을 지었다는데, 이정열 씨의 특허 1호는 바로 황토 건축 제조법. 황토 속에 게르마늄 한약재 같은 좋은 소재만 골라 섞어서 웰빙 하우스를 선보였다. 더운 열을 식혀주는 스프링쿨러까지 장착했으니 이만하면 특허낸 집 맞죠? 이정열 씨의 아이디어는 집 옆에 자리한 연구실에서 나온다는데, 발명과의 피와 땀이 살아있는 연구실. 그래도 이게 연구실이야? 쓰레기 진열장이야? 아이,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이 발명품이 지금 탄생되는데 쓰레기장이라니요. 전부 다 필요한 곳인데. 기술자들이 주로 쓰는 용접기에서부터 커터기에 연마기까지. 그냥 보기엔 고물상 같아도 이정열 씨 아이디어가 숨쉬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또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기네스북이, 세계 기네스북에 있다 지금 신청해놨어요. 어떤 기록으로? 세계에서 제일 찌깐 보일러. 또 연료가 조금 들어가고 적은 보일러로. 물이 끓어가지고 이 호수를 두 개를 타고 나갑니다. 나가서 돌아서 또 들어가고. 100원어치가 아니면 10시간 떼야. 아, 석유 100원. 석유 100원어치로 10시간을 뗄 수 있다는 기적의 보일러. 별신 사람들 다 있지요.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 있고, 그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이런 것이나 만들어서 했다고. 올해 나이 66. 하지만 발명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한번 발명에 집중하면 누가 어보가도 모른다는 이정열 씨. 그러다 보니 집안은 다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어질러져 있다. 아이고, 좀 치우고 사시지 그러세요. 아유. 누군가들은 집 치는 것이, 집을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머릿속에서 두는 것부터 생각나니까 이 집 치기도 싫어요. 우선 뭘 생각나면 그것만 하고 싶지. 발명가야 그렇다 치고 가족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성 싶은데, 어딜 봐도 가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니,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냥 서로 별거를 하고 있어 삽니다. 지금 발명을 하려면 가족을 버려야겠고, 가족을 섬기려면 발명을 버려야겠고, 그게 선택한 것이 발명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이 발명을 하다 보면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집안 식구들이 싫다고 그러지. 내가 어차피 그 발명을 한번 손을 댔으니까 그 만들어진 물건을 갖다 대고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그럼 그 마무리를 좀 지려고 그래요. 이정열 씨가 본격적으로 발명을 시작하게 된 건 어느 날 날아온 고지서 한 장 때문이었다. 그날따라 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던 것. 없는 살림에 난방비를 줄이기로 결심하고 기름 적게 먹는 보일러 발명에 돌입하게 됐는데, 무모한 도전 앞에 발명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40년간 반나주로 고민한 끝에 마침내 보일러 개발에 성공한 이정열 씨. 하지만 발명에만 빠져 살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발명만을 외치면서 살았던 그에게 마침내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렇게 가족들이 등을 돌렸지만 발명에 대한 열정만큼은 멈출 수 없었던 이정열 씨. 발명한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 4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온 끝에 그에게 남은 건 특허증 7장과 한국의 에디슨이라는 작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고약이 한 말이다. 발명도 좋지만 너무 외롭지 않으신가요? 에?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가족도 아주 화목지 못해가지고 가족과 정리를 잃은 것이 있고,
가족들과 이별을 하면서까지 발명이기를 고집했던 이정렬 씨. 그의 희망이 연결어가는 또 하나의 현장이 있다. 여기가 발명가 이정렬의 꿈을 이루어주는데요. 여기가 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데 공장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매트들이 눈에 띈다. 이정렬 씨가 애지중지하는 것은 이 매트가 아니라 매트 공장 사장님이라고? 아, 이 발명가들은 아무리 발명을 해도 배가 고파요. 이것이 실용화가 되어야만 이제 발명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이디어만 있을 뿐 생산 능력이 없던 이정렬 씨에게 이분이야말로 구세주 같은 분? 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좀 발명가님을 접근을 했는데 제 마음이 발명가님 속을 겪어보니까 제 자신이 부끄러지더라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발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한번 발명에 집중하면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이정렬 씨. 웬만해선 그의 집중을 막을 수 없다. 네, 박사님. 예? 네? 식사하시라고요. 예. 네. 아, 먼저 하세요. 식사보다는 이 발명이 더 좋아요. 아이 사람들이 요새 기름값 비싸가지고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참 그런 소리 듣기 아주 듣기 싫어서 죽겠어요. 소비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희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이정렬 씨. 처음에 특허를 나한테 안겨준 특허 발명품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정렬 씨에게 맨 처음 특허를 안겨준 바로 그 발명품. 이름하여 휴대용 본매트다. 가스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따뜻한 잠자리를 누릴 수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아, 궁금해요, 궁금해. 이 물이 이 통에서 있잖아. 물이 끓으면 끓는 압력이 압력에 비해서 배출되면은 절로 돌아서 따순 물이 돌아서 토로 들어와요. 두 개의 줄을 통해 뜨거운 물이 순환하게 되는데 작동 원리는 일반 보일러와 같지만 휴대가 간편하다는 점과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전자파 걱정 끝! 휴대용 보일러로 건강을 지키세요. 저 이사님 지금 여기 준비 다 끝났는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미안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볼게요. 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을 자꾸 고집을 세우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찰이 많았었죠. 그 시간 차가는 하시는 대로 와서 자꾸 이걸 해라 저걸 해주라 이걸 좀 삽입해라 저걸 좀 어떻게 고쳐라 어떻게 간섭이 많은가 정말 힘들었어요. 넘치는 아이디어 때문에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도 했지만 그 끈기와 집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발명품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발명에 대한 꿈을 결코 접을 수 없다는 이정렬 씨. 연구할 수 있는 큰 소재가 많이 이 머리 위에서 떠올라줬으면 참말로 좋겠어요. 좋은 꿈이고 그 좋은 꿈이 떠올라오면 그 놈을 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발명을 해서 여러 국민들에서나 좋게 그런 편력에 아주 참 잘 써면 그걸로 참말로 만족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겐 발명이 즐거움이요. 어떤 사람에겐 발명이 명예지만 이정렬 씨에겐 발명이 삶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가족도 거창한 명예도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마다한 채 오로지 발명에만 매달려온 이정렬 씨.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오직 한독심 하나로 발명의 외길을 걸어온 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한마디가 있으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